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무 패널, 그리고 여기 제재소 만들었죠? 자, 이제 퀘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활한 불꽃 성소 쭉 가보도록 하고요. 교활한 불꽃 성소는 여기 있죠. 저쪽을 쭉 가보면 되고, 여기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기어서 올라갑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보시면은 기어 올라가요. 여기 와서 이제 조사 한번 해볼까요? 신단을 만지면 천천히 윙윙거리며 생명이 생깁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 같으며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우! 크래프티 스파크. 오. 오, 됐네요. 여기서 크래프티 스파크를 만드는구나. 크래프티 스파크. 스톰피. 스톰피가 들어가네. 거기다가 나무 패널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제가 더 좋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네. 얘구나. 크래프티 스파크. 그러면은 얘를 우선 빼고 퀘스트. 그 다음에 B를 눌러서 아니야. 스파크 워크벤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오네. 아직은 안 나와요. 아직은 안 나온다는 거. 퀘스트 완료하다 보면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퀘스트를 다 완료해보죠. 마을 확장. 나무 패널 배송해주면 되고, 나무 패널 배송해주면 되고, 횡단 분배기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아 맞다, 이거 하면 나오겠구나. 여기 있네. 그래요, 저기 있었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마을로 열심히 뛰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금 다 준비해놨죠, 제가. 이렇게 깔끔히. 그리고 지팡이 이것도 이제 두 칸으로 늘어났어요. 20마리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마을 가서, 여기 아니잖아. 전부 다 퀘스트를 이제 완료하면 되죠? 얘가 20개. 20개 넣어주시면은 완료. 퍼펙트! 수락 됐고, 아이템 필터, 차단제, 제재목 40, 사인 두 개야 만들고, 운송, 나무 통나무 운송, 쉽잖아. 지금 계속 나무 통나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목 가지고 오면 알아서 이거는 될것 같고, 되죠?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드를 눌러서 푯말 이거 뭐두 개? 두개 하라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이제 얘한테 와서, 얘 퀘스트가 뭐였지? 1, 40, 40. 여기다가 하나, 40, 40. 됐죠? 그러면은 완료 됐고, 이제 크래프티 스파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죠? 오케이. 그럼 다시 연구를 하고, 이제 펠렛 정제. 에테르 증류기에서 펠렛 정리해. 오. 에테르 파편 40개. 에테르 파편 40개 넣어주면은, 공예를 하라고? 아, 가가지고 공예. 공예를 하라고? 또 이쪽으로 와서 나무 패널 40개, 80개 넣어주면은 이제 마을 발전! 와호! 마을 확장 2단계 완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나무 패널 껍질은 또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마을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결석도 이제 바위 캐는 것도 생길 것 같고 나무 껍질은 또 뭐야? 껍질 캐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 또 나무 껍질 캐는 것도 있을 거고. 비료, 나무 칼날. 그리고 얘 지금 완료도 했죠, 퀘스트? 퀘스트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퀘스트가 저쪽 이쪽. 여기 또 있네? 퀘스트 하다가 끝나겠다. 자동화도 확인하는데. 퀘리 스파크. 고르지 못한 스파크. 로미 스파크. 신성한 연구원은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으며 우드랜드에 스파크 슈렌스이 3개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한 것처럼 그 스파크 슈렌 슈라인 뭐 어쨌든 이게 더 성소가 3개 더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캐리 스파크, 고르지 못한 스파크, 로미 스파크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와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얘는 또 나무 칼날 있으면은 나무 껍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 패널을 더 가져와야 되겠다. 나무 패널 많아요. 카운터 일반 통행 나무 패널 제재목 60 빌드 아이템 필터 2개. 제재목 60이랑 뭐 그런 것도 또 퀘스트 보시면은 이제 됐죠? 와 완료된 거 이제 메인 퀘스트네요 전부 다. 메인 퀘스트 됐다. 이제 이거 빌더 두 개 만들면 되겠죠? 우선 빌더부터 나가자마자 앞에다가 여기다가 빌더 이거 만들면은 됐을 텐데 퀘스트? 됐죠? 퀘스트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를 해야 되고 나무 패널 160개. 나무 패널 200개. 240개. 운송이구나. 운송이니까 아이템 필터 두 개만 더. 필터 어떻게 만들어? 아직은 안 되는구나. 필터를 먼저 만드는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아이템 필터 이거 하려면 이제 가서 또 완료 받고 필터 두 개 만들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퀘스트 아직 없죠? 어쨌든 나무 패널 쪽 이제 가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아이템 필터 우선 이런 데다가 우선 길 하나 그냥 대충 만들고 여기다가 필터 우선 두 개 만들면은 되고 다시 T를 눌러서 이건 없애고 G를 눌러서 없애고 그러면 퀘스트는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어딨지? 운송 됐죠? 자 이제 나무 패널이 아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가서 그죠? 가득 찼죠? 가득 찼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이제 작동하죠? 그럼 이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또 완료가 될 거고 다시 에테르파 편부터 가볼까요? 패널 배송 껍질
껍질을 만들 거면은 이거 해야 돼요. 나무 패널 배송 우선 가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에트리 펠릿 있으니까 여기 갔다. 이쪽 중력 이쪽 가가지고 그냥 중력 이쪽 가서 여기 넣어 놓으면은 6개가 한 방에 된다면은 굳이 66에 36, 67에 42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올라가는지, 6개가 올라가는지, 하나가 올라가는지. 보죠. 과연, 자, 느려. 됐고, 이 퀘스트를 다시 보게 됐을 때 6개죠? 그러면은 된 거예요. 여기 몇 개까지 쌓일지는 모르겠는데, 야, 에이, 몰라. 놓고, 그리고 그냥 상자 하나 놓고, 그리고 쌓이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써먹으면 되니까. 이게 2개 놓으면은, 퀘스트는 되겠죠? 퀘스트는 이제 저절로 완료가 됐고, 전 달려가면은 되고, 그러면은 연구소 할아버지 퀘스트 완료됐고, 우선 이제 껍질을 캐려면은 아무래도 나무 칼날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목재 작업장. 이것도 이제 완성될 거고요, 가면은. 나무 패널 2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나무 패널을 가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오케이. 가져가면은 200개 됐죠?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 게임은 퀘스트를 완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퀘스트를 완료를 해야 다음 이 건물들이 언락이 되니까. 이거 잠깐만. 되고 있죠? 재지목 없니? 나무 패널. 재지목 60, 아, 운송. 운송이니까 됐네요. 그럼 퀘스트? 다 끝. 자, 비켜. 오. 우선 이 게임은 퀘스트가 목적이고, 파크펜. 재지목 배송. 아, 이거. 칸이 없으니까 우선은 목공예 쪽으로 가야 돼요. 목공예 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퀘스트를 완료해 주시고, 나무 칼날. 훈련이나 가정용 용도 외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시작입니다. 목재 작업장에서 상인이 좀더 유용한 것을 원한다. 또 퀘스트 받고. 수확. 아, 나무 껍질 수확. 톱벤치 생겼다. 나무 껍질 수확. 오. 목표. 로미 스파크 배송. 나무 칼 배송. 아, 이것도 방법이 어렵겠는데? 나무 껍질을 지금 할 수가 없다.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돼요. 로미 스파크를 찾아가지고 이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나무 칼날은 아마 제작을 할수 있겠죠? 얘도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완벽해. 오케이. 없어요, 이제. 퀘스트 다 했고. 나무 껍질 수확. 이건 아직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재목 얘한테 120 갖다 주면 되고. 나무 칼날 만들어 봐야 되겠죠? 나무 칼날. 얘한테 우선 160개 갖고 있는 거싹다 우선은 하나 둘셋넷오 40개 더 갖다 주면 되고,
퀘스트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되네요. 얘한테 제재목은 지금 바로 갖다 줄 거고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무칼날. 그쵸? 나무칼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로미 스파크 샤인 이제 걔를 찾아야 돼요. 제재목 120개 우선 6가지 나왔고 게임 재밌네요. 우선 여기 와서 120개 여기 12, 120 와주시면은 되고 이렇게 완료하면은 됐죠? 이제 벨트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된 것 같아요. 아이템 필터도 있고 횡단도 있고 일반 통행도 있고 분배기 있고 경로에 배치된 경우 이 경로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구나. 카운터 숫자를 세 가지고 한 방향에서 지나가는 항목의 수를 계산합니다. 수 계산해서 어쩔 건데. 그쵸. 수 계산해서 어쩔 건데. 어쨌든 에테르 중류기 말고 목재 작업장 이거 만들어야 돼요. 목재 작업장 만들어 봅시다. 목재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판넬과 가지고 오고 이쪽에 에테르 펠릿 많죠? 에테르 펠릿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지고 오고 돌도 한 덩이 가지고 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판넬 패널 쭉 와서 이렇게 자동화 해놓으니까 좋죠? 와우. 그러면은 목재 작업장 에테르 증류기 이것도 이제 제작할 수 있고 오케이. 저쪽까지 에테르 증류기 하러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 이제 에테르 증류기 하나 해가지고 자동화해도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만들어볼까요? 만들어보고 나무 칼날 이것도 나무 하나 해놓으면 이것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이거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동화를 하려면은 거대한 나무 하나 놓고 제작을 하면 좋고 어차피 나무가 남아 돌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공간이 없어 공간이.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다. 나와봐. 이 나무를 부실 수 있는 지금 이 나무 부실 수 있을 거예요. 에테르 중류기 캐리스파크 캐리스파크 있다. 캐리스파크 가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죠? 크래프트 스파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넣으면은 크래프트 스파크를 만들죠. 크래프트 스파크도 아마 이것만 보죠. 이거를 부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하나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부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없애도록 하죠. 이제 와봐. 크래프트 스파크 여기 있었네. 안 되는구나. 너도 역시나 빠져. 그럼
빠져. 불가능하다는 거. 우선 여기 와서. 아니, 많이 있으니까. 아니, 가져갈까? 가져가고, 니들도 이제, 컴온. 삐그, 삐그. 가지고 오고, 이거를, 스파크는 이제 여기다 좀, 아, 이거 못 부시니까 좀 아쉽긴 하다. 어쨌든 일단 수확기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스톰피 놓고, 야 이거 부셔. 우! 빠져. 그다음에 길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려면은, 잠깐만. 나와. 만들고, 제재목이랑 나무 패널.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이쪽을 빼고, 제재목이랑 나무 패널을 만들려면 톱벤치 놓고,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 통나무가 없어? 통나무? 너좀 죽여야 되겠다. 왜 와서? 그래. 미안해. 가지고 오고. 오케이. 따로 와, 얘들아. 따로 와, 따로 와. 오, 따로 와.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퉁퉁, 여기다가 퉁퉁 넣어주시고, 너는 들어가는 길이 뒤에 있죠?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앞에다가 하나 더 놔요. 텃벤치 나무 놓고, 텃벤치 하나, 메달 하나 더 이렇게 놓고, 앞쪽으로 한칸더 가고, G. 아, 왜? 아이. 야호! 좋았어. 다 가져와. 놓고, 그다음에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던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다 하나. 우히, 우히. 여기다가 세 마리 던져주시면 되고, 작동. 저쪽부터 하겠죠, 저쪽부터. 저쪽부터 작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되고, 어차피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니까 여기다가도 통 하나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 한 마리 던져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도 이제 알아서 빨리빨리 될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지? 충분히 이거 하나로 여기 벌써 다 찼죠?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이쪽 찰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쭉쭉쭉쭉쭉 돌아가면서, 야, 이거 아니잖아. 패널 만들어주시면 이제 작동하죠? 됐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됩니다. 여기도 지금 두 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남아요. 여기도 지금 나무들이 남아 돕니다. 그쵸? 나무가 남아 돌아요. 더 대량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 총 얼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속도가 워낙 지금 현재는 좋지 않아서 그 벨트의 속도가 좋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다 더 던져줘도 으흐 의미 없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한자 좀 더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패널은 40개 더 줘야 되고 나무 칼날 배정해주면은 비료 될 거고 발전 그 다음에 캐리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무 칼날은 배송이 지금 자동화 됐죠.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캐리 스파크 하나 찾았죠. 어차피 캐리 스파크도 찾긴 해야 돼요. 저쪽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고 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에도 왠지 성공 때리는 애들 같은데. 오, 야 무섭다. 어, 나 이거 얼마 없구나. 얘네들 뭘 줄까요? 별거 안 주네? 별거 안 주네?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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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가서 싸우려고 해? 별거 안 주네요? 별거 안 주고. 이거 부질 수 있니? 안 되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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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쟤네 쫓아온다 쟤네 쫓아온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캐리 스파크 거대한 나무 로미 스파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어쩌냐고 어 이거 이렇게 탐험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이쪽으로 쭉 가볼까? 어쨌든 이제 캐리스파크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어 텔레포트 있다 웨이포인트 자이언트 로어 자이언트 로어 새로운 지대네요. 이쪽으로 못 올라가니? 자이언트 록 이걸 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지금 이것도 못 부시니까 아 일로와 캐리라든지 쟤네들을 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고요. 우선은 캐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캐리. 와 이거 공간 부족한데? 공간이 부족해요. 진짜 와 뭐 움직인다. 어 너 뭐야? 아이고 야 안되겠다 안된다 일로와 펭구스 야 펭구스 야 안된다 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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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안되네? 우리 그럼 가제 로봇으로 삥 야도 안되고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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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된다 야 후퇴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후퇴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시체 있다. 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시체. 어, 어딨지? 정말, 이 안쪽도 들어가 봐야 되나? 어, 찾았다! 로키 스파크. 로키 스파크는 지금 우리가 필요 없잖아.
캐리 고르지 못한 스파크 로미 스파크. 아, 찾았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얘한테 말 걸게 되면은 고대 유적이 당신의 손길에 가볍게 빛나고 돌에 새겨진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캐리 스파크. 기계 범위 2. 잠금 해제. 이거. 아, 이거 갖다 줘야 되는구나. 기계 범위. 이걸 완료를 해야 되겠네요. 크래프트 스파크.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5단계까지 가능하고 이거 퀘스트 지금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부터 로키 스파크 신사. 로키 스파크 신사 찾았잖아요. 여기 로키 스파크 신사. 뭐 움직이네? 어쨌든 로키 스파크 또 계속 제가 탐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로키 스파크 그 외에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또 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마을 발전 업그레이드. 마을 발전 업그레이드 크래프트. 크래프트 있으니까 마을 발전 업그레이드까지만 해보고 이제 나무 칼날 구경하고 갈까요? 나무 칼날? 나무 칼날 가보자. 자동화되고 있는지. 될 거예요. 아주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이쪽 보시면은 보세요. 와우. 이거 지금 20개 가지고 오는 퀘스트 있지 않나? 이거 비료. 여기도 있고요. 근데 아직 로미 스펙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나무 이거 패널 여기 있으니까 좀 해주면 되고 20개 만들면 되는데 이제 뭐가 부족하지? 이게 부족하구나.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만족. 분당 7.5. 분당 15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나무들이 지금 놀죠? 노니까 여기다가 나무 여기서 20개 가지고 오고 벤치 하나 놓고 길을 여기까지 연결하고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은 스텀프 두 마리 놓아주시면 이제 됐죠? 분당 7.5. 여기다가 스텀프 넣어주시면은 됐죠? 그러면은 1:1 비율이 되면서 분당 15분. 여기도 분당 2.5. 아, 더 해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됐죠? 여기다가 우선 이거 하나 넣어놓으면은 바로바로 제작이 될 거고 이거 20개 3개 남았는데 제가 그냥 완료해놓는 걸로 하고 기다리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가자. 그리고 이쪽 가시면은 이제 그 스텀프 업그레이드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집어넣어 40개 40개 집어넣고 여기 와서 더 계속 할 거고 스텀프 좀 가져갈까? 스텀프 좀 가져가고요. 방금 자동 저장하느라 이게 렉 걸리는 겁니다. 렉 걸리는 게 아니라 자동 저장 하려고 살짝 멈추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내려가서 누구였지? 여기다가 더 놓아주시고 퀘스트가 뭐였지? 아 맞다 이거 가운데 이거
와서 크래프티 도와주시면은 이제 2단계 되고 석영 고르지 못한 스파크 아 나무 칼날 있는데 꿀벌 코딱지 이거 미리 하나 넣어놓고 비료 넣고 이제 완료된 거죠. 비료 나무 껍질 나무 칼날도 있으니까 갖다 넣어놓으면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죠. 찾아야 돼요. 캐리 스파크랑 지금 고르지 못한 스파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보면은 됐죠? 음초 쪽 가면은 이제 캐리 스파크 캐리 스파크 이제 열릴 거예요. 캐리 스파크도 열릴 거고 제가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마리 스파크였나? 로미 스파크랑 고르지 못한 스파크 이제 캐리는 찾았으니까 이 두 가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스파크 80마리가 필요하구나. 그럼 이거 80마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80마리나 필요하냐. 야 너무하잖아. 나무 껍질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